이런저런 업체에서 리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. 오늘 리뷰 의뢰를 받은 제품은 포지티브 그리드라는 이런 류의 앰프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아마 친숙한 브랜드이고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리뷰 영상이 꽤 많이 올라온 기타 앰프예요. 진공관 앰프는 아닙니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 모델링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앰프. 이런 작은 사이즈의 디지털 모델링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앰프들은 꽤 나왔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과 결합이 되기 시작했고 이것도 되게 특이한 기능 중에 하나가 다른 유튜브 리뷰에서는 그 얘기를 잘 안 하시던데 컴퓨터와 연결을 하면은 이 녀석의 소리를 이 녀석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인풋 아웃풋을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컴퓨터에 다이렉트로 녹음이 됩니다.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통해서 녹음하는 게 아니라 USB 통해서 녹음이 돼요. 앱을 통해서 컨트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앱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들이 꽤 있어요. 그런 거 다 얘기하면 너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짤막짤막하게 대신 제가 좀 중요하다는 부분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예전에 제가 넥부 수리한 SG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멀쩡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. 이게 포지티브 그리드가 제가 알기로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. 제일 작은, 요만한 작은 게 있고, 그 다음 거, 그리고 제일 큰 거, 세 가지가 있는데, 제가 작은 거는 지금 없어요.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부분이 있어요. 작은 거 사도 될 것 같은데? 그럴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고, 좀 큰 건 또 큰 거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으니까, 네, USB로 충전해서 배터리 기반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버전이고요. 이 녀석은 좀 큰데, 배터리가 아니라 전용 어댑터가 있습니다. 19V. 스피커도 얘가 훨씬 더 크죠. 저음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. 컨트롤블을 보시면은 차이점이 좀 보이죠. 얘는 노브가 3개밖에 없어요. 노브가 많습니다. 즉각적으로 컨트롤을 하기에는 이 녀석이 훨씬 좋죠. 그런데 얘가 할 수 있는 컨트롤을 얘는 못하냐? 근데 노브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 맞아. 그런데 제가 좀 써보니까 과연 노브가 필요한가? 왜냐면 모든 컨트롤이 앱에서 다 돼요. 뭐 백문이 불여 일청이죠.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기다가 57 마이크를 막 대놓고 막 기타 앰프 진짜 녹음하듯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그거. 왜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진짜 막 마이킹을 해서 녹음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요건 진짜 방구석 연습용에 가까운 앰프거든요. 그리고 간이 녹음용. 실제로 이 정도 방구석에서 울리는 소리를 그냥 들려드릴게요. 프리셋은 커스텀이 있고 뭐 솔로, 리드, 뭐 리듬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프리셋부터 그 다음에 리드 솔로. 자, 여기까지 듣고 저 앰프 소리 쓰레기네 뒤로 가기 누르시는 분 이런 류의 앰프를 쓸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.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돼요. 아날로그 앰프가 아닙니다. 뭐 저런 앰프 같은 거 어느 정도 기본 세팅해 놓고 쳤는데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답이 없습니다. 딴 앰프 사야 돼요 진짜. 그런데 이런 류의 앰프는 소리를 나중에 만들어내는 대로 따라옵니다. 제작사에서 왜 이런 소리를 프리셋으로 넣었을까? 기타 톤이라는 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솔직히 근데 제 기회는 아니다 이거죠. 소리를 이제 좀 만져볼 건데 자, 스파크라는 앱이 있어요. 고를 수가 있어요. 뭐 하드웨어에 있는 거 네 가지 소리도 있고 소리, 블루스, 락, 메탈, 얼터너티브 뭐 베이스, 어쿠스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락 사운드를 들어봐야 되겠죠. 락 사운드 중에 닥 소울이라는 게 있는 SLO100 솔다노죠? 저건데 여기에서 게인을 이 끝까지 올리면 꺼지고 내리면 켜져요. 지금 게이트가 기본적으로 걸려 있거든요. 게이트는 앉힐 때 소리 확 죽여버리는 거. 게이트 끄면은 징 하는 소리 계속 나죠. 드라이브도 하나 걸려 있는데 드라이브를 좀 빡세게 한번 걸어볼게요. 대신 앰프의 게인을 좀 내려주고
리버브도 있고요. 솔다 나면 또 게리모어죠. 브리티시 액센트. 브리티시 액센트? 와타 이런 건가? 메탈 헤비 엑스 무거운 도끼. 여기 있는 프리셋을 가지고 이제 에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하나씩 들어가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 좀 귀찮죠? 남이 만들어 놓은 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뭐 제조사에서 야 이게 정말 똑같이 톤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올려놓은 건 아니고 사용자가 올려놓은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거는 좀 쓰레기도 있고 어떤 건 우와 잘 만들었다 라는 것도 있고 제가 몇 가지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. 메탈리카 톤. 오 이거 좋아. 잉베이 맘스틴. 베네일런. 베네일런 약간 후기 톤이네. 약간 그 세션 기타리스트들이 팝 음악에 까딱까딱까딱 해주는 그런 소리. 이들은 뭔지 아세요? 빌리진이죠? 기본적인 소리는 여기까지 듣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큰 거 한번 써볼게요. 자 키자마자 바로 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중저역이 훨씬 더 풍부하죠. 당연히 크기가 있으니까 게인, 베이스, 미드, 트래블, 마스터, 모듈레이션, 딜레이, 리버브, 최종 아웃풋 레벨까지 만질 수가 있는데 솔직히 요 프리셋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? 솔직히 프리셋 마음에 안 들어. 메탈리카 훨씬 더 동동동동동. 그리고 뭐 그 외에 딜레이 탭템보 이렇게 줄 수 있고요. 소리 좀 중저음 많이 난다? 컨트롤 많다? 탭템보 여기서 바로 누를 수 있다? 뭐 이거 말고는 사실 기본적인 기능은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아요. 그 외에 기능, 하,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 최대한 짧게 갈게요. 2, 3, 4. 자, 막 쳐도 돼. 할 수 있다. 재밌게. 이 녀석이든 이 녀석이든 이거보다 더 작은 녀석이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내장이 돼 있어요. 인아웃이. 여기서 만들어진 소리가 디지털 신호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컴퓨터의 인풋으로 잡힙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으셨던 이 스피커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갖고 계신 그 모니터 스피커라든지 제대로 된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연결하고요. 컴퓨터랑 컴퓨터 소리가 일로도 나오고 기타 소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자 장단점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기타를 처음 배우는데 예전에는 이런 기타 앰프는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페달은 어떤 소리가 나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샀어야 됐어. 그래서 돈이 엄청 깨지죠 그렇게 하려면은. 그래서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기타를 시작할 때 그 이펙터 페달 하나 사보는 게 꿈이었다고 제가. 사보기 전에는 그게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몰라요.
이런 거를 쓰면은 물론 요게 정 하나하나가 오리지널 사운드랑 똑같진 않아요. 하지만은 그 뉘앙스는 가지고 있거든요. 이런 장비는 이런 사운드가 나는구나라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제품인 거는 확실하죠. 충전용이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고, 이거는 뭐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AC 아댑터를 쓰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좀 이동성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. 컴퓨터 연결 또는 블루투스 연결해서 그냥 음악 감상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. 물론 전문적으로 음악 감상용 전용으로 나온 블루투스 스피커보다는 조금 중저역 대역이 조금 좀 디스토션이 걸리는 감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게 소리를 듣지 않는 이상은 또 그냥 들어줄 만해요. 뭐 스마트폰이나 패드 컨트롤 쉽게 가능할 수 있고 남이 만들어 놓은 톤, 자기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치면은 거의 다 있어요. 물론 그게 좀 쓰레기도 많지만은 가끔 들어보면 오 진짜 괜찮은 것도 있다고요. 컴퓨터 연결해서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인아웃이 지원이 된다. 지금부터 좀 단점을 말씀드리겠는데 디지털 기반으로 돌아가는 회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잘 들어보시면은 입력이 작으면은 소리가 이렇게 쑥 내려가는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소리가 싹 사라져버리죠. 여기 게이트를 꺼도 똑같습니다. 네. 게이트 앞에다가 여기 뭐 게이트 컴프레션 이걸 다 꺼도 똑같아요. 네. 훅 사라져 버리죠. 요게 구현이 굉장히 잘된 장비들도 있습니다. 요즘에 나오는 좀 고가 레벨의 시뮬레이션 되는 장비들은 귀로 구분이 안 가. 진짜 아날로그로 똑같아. 사라져버리죠. 이런 식의 연주를 많이 하시는 분에게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스트레이트하게 치시는 분한테는 또 문제 없는데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수입사에서 이번에 조금 할인한 가격으로 어느 기간 동안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더보기란 정보에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겠고, 뭐 기타를 제가 뭐 잘 치는 건 아니지만은 기타, 일렉 기타, 뭐 앰프 이런 걸 오랫동안 끌어안고 살아왔던 사람으로서의 최신 기술이 담긴 앰프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심플하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. 어쨌든 좀 참조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바쁘였습니다.